안녕하세요. 오늘 6월 17일 청양 인양리에 있는 4년차 접어들은 대추밭에 공부하러들 나왔습니다. 오늘 백세 만세, 청양 백세 만세 조합장, 영농조합장님, 우리 정한규 회장님, 안녕하셨죠? 안녕하십니까. 저 이렇게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대천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또 이림 서울에서 미림 회장님 오셔서 반갑습니다. 이 농장은 4년 전에 어느 분이 기농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군청에 가서 이 비닐하우스 4동을 지원을 받아서 대추나무를 심어서 그분한테 이렇게 기농을 시켰습니다. 이분은 아파트 공사라든지 이런 철근 조립하시는 분인데 토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일요일 날 오후까지 일을 하시고 가시고 일주일간 다른 사업을 하고 서울에서 또는 도시에서 그런 일을 하시다가 토요일 날 일찍이 오셔서 하루 이렇게 돌봐주시고 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주말 이용해서 기농하시는 분이 준비를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주말 농장을 이게 전체 몇 평이죠? 1200평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말 농장을 1200평의 과수원을 3년, 만 3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. 예, 예. 작년 만 3년에 생산비 포함해서 한 5천 정도 수입이 됐는데 순수익은 2천 이상 이렇게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부수입 치고는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네요. 이분은 매물을 하나하나 잘해요. 언제 농약을 줬다든지 그런 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무가 꽃이 언제 폈나, 벌레가 언제 먹었나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해서 이렇게 딱지를 붙여요. 그 딱지는 잠시 후에 구경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예. 그만큼 기농을 하려면은 미리 이렇게 잘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되지 않을라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주 좋은 안내자 만나서 이 사장님은 오늘 안 계시지만 복 받으셨습니다. 이 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게 그러니까 올해 4년차 들었었죠. 예, 예. 그러니까 17년도에 심었네요. 예. 17, 18, 19, 아니 16년도에 심었네. 16, 17, 18, 19, 지금 이제 4년차 한 2개월, 3개월 큰 거죠. 5월, 4월부터 컸으니까.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. 지금 한 20일이나 한 달 전에 이렇게 작년 묵은 순에서 새순이 나왔는데요. 벌써 4월 20일경에 묵은 순에서 햇순이 나와서 여러 개가 나왔는데 두 개만 남기고 끊은 결과고 여기로 올라와 보면 한 20일 전쯤에 여길 하나 둘 셋 한 네 개 내지 다섯 개 남기고 여길 끊은 겁니다. 그랬더니 그 끊은 것은 말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나중에 결국은 떨어져 나갈 거고요. 새순이 또 이만큼 컸습니다. 이 새순이 크면서 이것들이 다 결과 잎이에요. 이게 다 결과 잎이죠. 여기 보시면 꽃눈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죠. 여기도 이렇게 꽃눈이 생겼죠. 이것들이 전부 결과 잎으로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렇게 쭉 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끊은 거예요. 요 상단을 이렇게 끊으면 저기서 다섯 개 정도의 눈 1차적으로 끊고 요게 5월 말 중하순쯤 끊고 다시 6월 오늘이 17일이니까 보름 만에 요 정도 컸는데 다시 또 여기 끊는 거예요. 더 이상 이제 크지 못하게. 그럼 이것들이 다 엽눈으로서 열매가 열어서 이렇게 좀 처지죠. 그래서 이 밑에 단을 너무 얕게 놔두면 이것이 처져가지고 땅에 끌려서 수확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고요. 이 높이도 지금 1m20 정도의
1m 한 11m에 끊었는데 이것도 조금 내년엔 높여서 끊는 게 좋습니다. 높여서 끊고 거기서 가지를 동서남북에 4개만 남기고 그것이 열면 이렇게 쳐져도 땅에 끌릴 일도 없고 이렇게 쳐져도 그리고 위에 매서 저 위로 매달을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이렇게 얕게 잘라 놓으니까 이게 열매가 이렇게 되면 내려와서 도로 또 매서 저 위로 해주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괜히 이중으로 인건비만 드는 건데 이렇게들 너무 바짝 자르지 마세요. 제 농법은 1m 50에서 끊는 것이 제일 좋고 아랫단에서는 1m에서 끊고 그럼 1m에서 1m 50 사이에 그 50cm의 동서남북으로 4개만 남기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. 그 가지를. 예, 그러니까 더 이상 뭐 160cm로 키를 끊는 게 좋지 이렇게 1m로 끊으면 결국은 이중 일을 또 해야 된다 이거죠. 열면 늘어지니까 늘어져서 열매를 도로 올려줘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죠. 끈을 묶어줘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럼 동서남북에 이거 여러 가지를 다 묶자면 이 인건비는 누가 줄 겁니까? 내가 해야지 할 수 있는. 내가 하더라도 인건비야. 아니 내가 남의 집 가서 심심하니까 해야지. 심심해서 한다. 그 인건비 남기니까 그러지 뭐야, 말자 이거지.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따라야지. 맞습니다. 네. 100점. 그렇지. 쉬운 방법 두고 왜 네. 돌아가느냐. 왜 인건비 버리냐. 그것이 그렇죠. 그것이 천황대추 외성 재배 방법에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해야지 돼. 돈 안 드리고 돈 많이 버는 게 우리 목표니까요.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내 품 안에서 내 루키에서 손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능률적이다. 네. 그렇습니다. 생산비도 적게 들고 수확도 나름대로 많이 들고 생산이 되고 줄이고. 그럼요.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농사를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 말씀이십니다. 그렇습니다. 네.